안정이 주무셨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97절까지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도움이 될 겁니다. 4월 7일 목요일 여러분 오늘 승리하십시다. 이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뭐죠?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Glory, glory.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한다. Glorifying myself. 자뻑, 자뻑. 내가 지금 자뻑하는 게 아니야. 나도 자뻑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먼저 19절까지 읽고 얘기할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노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했으면 상을 얻었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것이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 유명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유대인 얻고자 하며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멋있는 말이죠. 근데 15절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자랑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만 뻐겨라 그만 교만 떨어라 자꾸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교만 떠는 거 자뻑이라고 하죠. 자뻑.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체는 이게 value neutral.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칼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나쁜 놈이 저기 살인하려고 쓰면 나쁜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엄마가 그 칼을 들고 애들을 위해서 오뎅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그죠? 마늘도 다지고 어니언도 깎고 어니언도 자르고 칼이 왜 나빠요? 칼이 좋은 거죠. 그러나 value neutral. 그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거 그만 자랑해. 그래서 마치 자랑하는 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뭐야 예배가?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뭡니까? 나 잘났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거지 같은 진짜 쓸모없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약한 죄만 짓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랑하는 것 자체, boasting 자체는 good and bad. 그것이 헬라어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boasting이 good or not bad. good이나 bad, good, bad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컨텍스트에서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도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도 야, 내가 너희들을 boasting, 내가 너희들 칭찬하는 것을 내가 stop하지, RKIA에서 내가 너희들 자랑하는 것을 stop, 끝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왜 자랑이 나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 당연히 자랑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부득불,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내가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화가 있을지라다. Woe to me. 와우. Woe to me. 영어로 Woe to me. 화가 있을지라다. 그러면서 부득불 할 일이라.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잘하는 것이 부득불 할 일이라. 할 일. 그래서 영어로는 obligation. obligation.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게 obligation의 헬라어의 원어예요. stress 준다. distress. 이걸 안 하면 distress. 예를 들어 배고픈 애들이 가득 있는데 내가 빵을 잔뜩 들고 안 주는 거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죠. 아, 받죠. 그죠?
제가 고아원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얘들 요 대학을 좀 보내기만 하면 참이 아니 뭐 대학 안 가기 때는 공부 안 하겠다는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러나 그 82명 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는 애들 막 열댓 명 나오는데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놈당 400불, 500불이면 여러분 14명 하면 얼마야? 만불이잖아요. 8,000불, 9,000불. 그런 돈은 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보내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건 obligation. 같이 살면서. 그래서 이루어 봤더니 그래 다 보내고 났더니 10년 뒤에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와서 우리가 캄보디아 떠난다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오아시스 하우스도 했다고 막 와서 그럼 또뭐밥 해주고 밥 모드해가지고 막 먹으면서 막 얘네들 다 10년 몇 년도 만났냐? 2007년도 만났으니까 14년 전에 15년 전에 12살짜리 만나가지고 15살 만나서 이제는 뭐 이제 15살 좀 이제 30대 가네요. 애 낳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감사. 근데 이게 뭐야? Obligation. 구원은 은혜야. 은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안 하면 내가 할 일이다. 이걸 안 하면 내가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더욱이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와. 뭐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서 어떻게 돼? 로마서 1장 14절이라고 했죠. 제가 사도행전을 찾아보여드리고 로마서 1장 14절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그 빚진 자라는 게 obligation. I'm obligated to both. 여러분 빚지고 살면 얼마나 괴로워요. 빚쟁이들이 계속 괴롭히고. 마치 빚을 진 것처럼 내가 고아를 만났을 때 내가 빚진 것 같아. 내가 난 새끼들도 아닌데. 이러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랬죠.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바로 뭐 골프 다음에 있는 것처럼. 아, 뭐 제가 한 달에 보통 골프는 두번 다니고 시간 나면 뭐 예배 드리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거기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된 우리 장로님들이 문제죠. 와, 그큰 교회 그렇게 유명한 게 장로들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된 거룩이 취미생활이 된 아무 부담을 안 느끼고 뭐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누릴 거다 누리고 최고의 삶을 살고 처먹을 거 누릴 거다 누리고 그다음에 아이고 남은 돈 쓰레기 돈 찌꺼기 돈으로 그냥 조금 헌금 찍하고 그러고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제 천국 가서 누려야지 웃기고 자빠지고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머니게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공짜로 설교하고 그다음에 뭐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으려니와 상. Rewards. 여러분 상이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상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상은 선물이 아니에요. 이걸 헬라어로 그냥 풀면 페이먼트예요. 어떤 페이먼트? 일당. 일당. 매일매일 한 거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 이건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로 상을 받는 게 아니야. 네? 상은 내가 죽도록 한 거. 내가 인생의 번 돈의 80%를 헌금한 사람하고 8%한 사람이랑 상금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네. 제가 아는 분, 그죠? 뭐, 그 프랜차이즈 스토어가 680개가 있는 분이 99% 헌금을 한 사람은 그렇게 억만장자가 돼도 받을 게 많은 사람이 왜 99% 했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 했어요? 아니, 닦아놓고 얘기해봐요. 10% 하는 것도 교만 떨었죠. 10% 하면서. 아, 10%안 하는 사람은 얘기도 하지 말고 구원받은 나 확인하세요. 내가 받은 거 10%도 안 하면서 뭘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정말로 몇 프로 했냐 말이죠. 아예 마음에는 내가 난 19조 하고 싶은데 생활이 안 되니까 못한 사람은 할수 없죠. 저는 19조 하려고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합니다. 막 갖다 퍼붓습니다. 막 생겼을 때막 합니다.
17조까지 해봤어요. 그게 하란 말이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상 받으라고. 왜? 상은 선물이 아닙니다. 상은 한 만큼 받기 때문에. 좀 사도 바울 했니? 그 상을 쓰는 거예요. 17절. 내 힘으로 행하여 상을 얻으려니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는 단어가 선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한 만큼 받는 페이먼트라는 거예요. 페이먼트. 일당.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긴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도 섬겼잖아. 너희들 그렇게 무식하고 개판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했잖아. 근데 지금 가서 조금 잘 된다고 건방지게 거들떡거리고 응? 영적 리더를 인정 안 해주고 혼자 이런 것처럼 다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내가 상 받는 것처럼 너희도 상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 그분 한 분, 그분 한 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상급이 천국에 쌓이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